지난날 11월 27일 서울 효창 구장에서는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대회 아시아 지역 축구 예선 제1차전이 우리 한국팀과 자유중국팀 사이에 벌어졌습니다. 이날의 게임에서 전반전에 자유중국팀이 한 점을 선취했으나 후반전에 들어서 전세는 역전되어 우리 팀이 두 점을 얻음으로써 결국 제1차전에서 우리 팀이 자유중국팀을 2대1로 눌러 승리해서 우리 축구팀의 실력 향상을 북돋아준 바 있는데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의 힘찬 본발이 촉구되고 있습니다.